지금은 저 퇴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곳에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바로 매직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제가 매직해요. 이 지긋지긋한 곱슬의 둘레에서 벗어날 순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얘도 오늘 매직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곱슬 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오늘이다. 오늘이니까 봐줬어요. 아무리 곱슬이 난리쳐도 저는 오늘 생머리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혜리도 예약하셨다. 아, 네, 예약하셨다. 이렇게 누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눌러주세요. 그쵸? 네. 금방 또 뜨니까. 네.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뜨거우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내일 초밥집인데 한 접시당 1,000원이래요. 여기 맥주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 이거 주문하셨어요? 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엄마 아빠는 노동이랑 하겠지? 하지만 저는 이런 단순 노동의 희열감을 느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풍차 갈견. 제 머리 엄청 잘 나왔죠? 얼굴이 너무 커 보여. 이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맞아, 그리고 아까 갔던 거기서 결국 샀어요. 엄마 아빠가 욕할지언정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오늘도 저희 브이로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